안녕하세요.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무과금으로 해서 이제 사이아화를 맞추다 보니까 혈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리니지가 나온 지가 이제 3개월 정도가 됐죠. 어떻게 사이아화를 이제 장만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게 된 이제 다이아 이제 노가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캐릭터들 여러 개 키워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노가다를 해서 다이아를 모은 거를 한 캐릭터에다 몰아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해서 계정이 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하실 때좀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다이아를 받게 되면은, 계정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사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계정이 압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폰 하나에서 제가 사냥을 해서 다이아를 얻은 방법으로만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딱요 방법만 했고 제 주변 지인이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 방법이 우선은 가장 좋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어쨌든 계정이 뭐 걸려도 상관이 없고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과금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없게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만 우선 먼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던 4층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냥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제일 유혹을 받게 되는 게, 다이아 판매 가능한 것을 모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본던 4층을 지금 사냥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젤데이가, 버그베어가 많이 나오는 데가 본던 4층이기도 하고, 젤데이가, 순환율도 좋고 다이아를 버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본던 4층에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로 판매가 가능하신 거는 모두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료 노가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료 노가다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가급러 분들은 재료 노가다를 하실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무과금러는 다이아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아이템을 해서 수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러 분들은, 좀 여유가 되시거나, 이제 아데나가 있으시면은 재료 노가다를 중간중간 해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재료 노가다를 하시면 하루에 50다이아 정도가 벌립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한 달을 그냥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1500다이아 정도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료 노가다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번이 50다이아 기준은, 뭐 이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도 뭐 많이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뭐 다섯 여섯 개 정도를 구매를 하고 남는 아데나로 이제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렴하게 나온 상품을 구매를 하고 재판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의 영상에도 올리긴 했습니다. 다이아를 이제 좀 많이 벌게 되시면 거래소를 틈틈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태베오 시리스의 활을 800에서 900다이아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이 활을 1200에서 1250 정도에 다시 재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차액으로 해서 이제 다이아를 수급을 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나온 뭐
제가 이 정도 먹지를 않았겠죠. 근데 이제 기준보다 아무래도 몽환의 섬이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갑옷마법 주문서나 무기마법 주문서가 싸게 나올 때 구매를 하고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으로 다시 재판매를 한 겁니다. 이걸로 해서 차액으로 하루에 뭐 적게는 한 40, 또 많게는 200에서 300 정도 다이아시 차액을 이제 벌기도 했습니다. 근데 못 버는 날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다이아를 이제 좀 수급을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사냥을 하다 보면은 다이아로 먹은 거는 다 판매를 하지만 정말 못 먹는 날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먹을 때는 뭐 젤데이를 10개 가까이 먹을 때도 있지만 못 먹을 때는 진짜 한 장? 한 장밖에 못 먹은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저렴하게 나온 텐들이 있으면 구매를 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액을 통해서 다이아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마법 주문서나 저렴한 아이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그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축대인 호가다입니다. 축대인 호가다는 뭐냐면 이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축대기가 생기게 되면은 축제제한 축대기가 생기면은 아이템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7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갱과 7의 가격 차이가 한천 아대 천 다이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공을 하시면 또큰 차액의 다이아를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강을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에서 얻은 걸로 또 5강을 노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아를 벌어 나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 다이아 정도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달하고 한 절반 정도가 된 건데 그래도 그냥 달수로 치면은 뭐 그냥 석달 정도가 됐다라고 치고 석달 정도면은 사이아의 활을 구매를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제 모든 방법들입니다. 뭐 지금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까지 추가해서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게임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모든 다이아 가능한 것은 모두 판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 노가다를 틈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재료 노가다가 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지만 무과금단은 그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해야지 다이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과금단분들은 해주시는 게 맞고 소과금단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노가다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낮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재료 노가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꾸준히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그때그때마다 재료를 사고 팔기를 하시면 한1500 다이아 정도는 한 달에 이제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래소에 저렴하게 나온 상품이 있으면 구매하시고 재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틈틈이 구매를 할 겁니다. 상점을 통해서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저렴하게 나온 파텐 무기나 아니면 방어구가 있으시면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7강을 노리시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축제축대로 이제 5강을 노리셔서 그 시세 차익으로 다이아를 조금씩 조금씩 불려 나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아의 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의 장궁이라든지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고가템들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동시에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뭐그 솔직히 그 시세 차익 같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그 진짜 정말 싸게 나온 게 있을 때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할 리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좀 다이아를 좀 모아서, 솔직히, 그, 빨템, 영웅템까지는 무과금러가 얻는 거는 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파템까지는, 노가다를 통해서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